믹스 마퀴즈 시간이다. 예! 팀원 중 한 명은 멜로디의 노래 제목을, 다른 한 명은 가사의 노래 제목을 맞추면 돼. 다들 알다시피 노래에 맞춰 팀원이 같이 신나게 춤을 춰야만 점수를 줄 거야. 자, 그리고 이번 간식은 와, 겨울이면 생각나는 호빵. 따뜻하게 구운 가래떡과 조청 세트를 선물했어. 오늘은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했어. 와, 그래서 우리 강우리도 분명히 맞출 수 있고 우리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면 돼.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하나 둘씩 불이 꺼져가는 공. 정답은 겨울이. 너 모르니 그거를? 너 이미지. 야, 네 아는 거 맞아. 노은아, 너는 개똥벌레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에 넘쳤었지. 너만 아는 줄 알았지. 너만 아는 줄 알았지. 잘생긴 김영철 같은 일. 자, 다시 문제 줄게. 하나 둘씩 불이 개똥벌레 너무 세. 꺼져가는 공간 속에 내가 널 비춰줄게. 슬퍼하지 마. 노노노노노노 혼자 자! 노노노! 개똥벌레. 정답! 슬퍼하지는 노노노노. 춤 잘 추면 돼, 보면. 자, 춤을 춰야 돼. 영철이 위험해. 잘해. 생긴 거죠. 와, 다들 춤을. 개똥벌레 나왔어? 언제나 이 자, 영철 보나 팀에게 10점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강남 너무 사람 많아. 홍대 사람 많아. 신촌은 뭔가 부족해.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새로운 세상 그곳을 말해봐. 음악이 있어. 또 사랑도. 정답! DNA. 그리고! 이태원 프리덤! 정답! 아, 해율이 준비하지 마셨죠? 11살 아이의 최고로 실망하는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DNA, DNA, 모르니까. 이 표정을 뭘 잃었을 때 이런 표정이. 진짜 강훈이의 눈빛 봤지? DNA! 세 번째 문제로 갈게. 사랑, 사랑한다고. 정답은? 그리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란 손수건! 그리고! 운달쌤! 땡! 운달쌤! 그리고! 나도 운달쌤 아는데! 강훈아, 나도 운달쌤 아는데! 나도 운달쌤 아는데! 사랑, 사랑 모르겠어! 자, 다시 불러줄게.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 밤. 눈빛 미쳤어. 사랑 사랑한다고. 정답은? 좋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제목이 역시. 자, 서른 선생님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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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그리고 옹달새. 정답. 자존심 그러네. 너 소세지 먹고 싶었지? 아, 진짜 먹고 싶었지. 너무 먹고 싶어 보이네. 버킷리스트가 가래떡 구운 거 보이네. 자, 다음 문제 줄게. 밤엔 잠도 못 이루죠. 나는 바본가 봐요.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요. 그대 보는 난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보나! 지! 그리고!
아기 상어 또. 자, 시간 늦었어. 자, 찬이. 아기 상어. 지. 정답. 아, 아니. 아니야, 노래 상어 아니야. 어, 아기 상어가 아니야. 아니에요. 어, 아기 상어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상어. 나도 몰랐어. 자, 상어 가족. 지. 그렇죠. 지. 아, 자. 자. 당연히 아기 상어인 줄 알았는데 상어 가족이 제목이 상어 가족이었어. 나원이 이제 기분 좋아졌어요? 네. 2009년도 씨가. 자, 계속 이어서 갈게. 다음 문제는 재밌다 재밌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바로 갈게요. 빨간 맛. 에모. 정답. 와. 에모는 어떻게 그렇게 빨개요? 아, 이거 님과 함께 그리고 서프른 초원 후에 땡서프른잖아 자, 님과 함께 그리고 점핑 제주 씨 에블바리 빵빵빵 그 노래 님과 함께 자 정답 처음 형 그거 벗으면 안 돼 쓰고 해야 돼 자, 표현해야 돼, 느낌을. 정답! 아니, 선배, 이게 근데 이쪽 팀만 너무한 게. 아, 로운이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니가 뜰적이 나가고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 꼴찌랑 1등이랑 20점 차이가 나니까 20점을 걸고 할게.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아침에 모닝콜 필수던 내가 오늘은 번쩍번쩍 눈이 떠지는가 이 노래는 어? 알겠어 설페지를 하기 전에 그리고 SF9 굴까이? 땡! 홍보 아, 좋았어 슬픈 뭐? 땡! 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모닝콜? 땡! 슬퍼지려 하기 전에 환상? 땡! 환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땡! 슬퍼지게 하기 전에 환상 환상밖에 모르겠다 자 가사를 좀 더 들어봐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좋은 꿈 꿨지 새 신발을 신고 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고 했죠 좀 쉬운 부분 줄게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말 듯한 네 마음 보인다면 이 기분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세븐틴 아주 나이스 슬퍼지게 하기 전에 그렇지 아, 자 천천히 흘러! 더 허탈한 표정감 줄 수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은 자 여자친구 시간을 달렸어 그리고 이문세 사랑이 땡. 지나가면 자 세월이 가면 그리고 아, 시간을 달려서 땡 오, 맞는데 시간을 달려서 세월이 가면 맞는데 시간을 달려서가 아닌가 유리구슬 세월이 가면 땡
한 번만 더 들려줘봐요. 세영이 가면. 세영이 가면. 너 지금 옛날 노래. 너 네가 맞는 거 맞는 거. 다시 줘봐요. 자.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나 오늘부터 우기는. 세월이 가면.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에 100점 가요. 40점짜리 한번 갔다 가자. 네, 오케이. 선배 미안한 게 경훈이하고 삼빈이는 몇 점이에요? 아 오늘 참가를 안 했나 봐. 아, 몇 점지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경훈이랑 삼빈이는 참가를 안 했어. 애들이 어딨지?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10살짜리 애처럼 마 섬찌박이 그리고 10살 아이 땡. 자 계속 불러줄게.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섬찌박이 잔소리? 정답! 야 정말 다행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지 강훈 잘하고 있어. 그렇지 느꼈다. 어 잠깐 해야 돼. 아기 느낌이 안 나잖아. 혼자 남아. 아니 혼자 남아서 슬퍼해. 기쁨보다 슬퍼. 더 슬퍼 더 슬퍐 더 슬퍼. 눈물이 남아. 강훈아 울어야지 이제. 눈물. 빠져들어서 울어야지. 바닥 불러주라. 어. 이거 진짜 삼촌이 하나 맞췄다 제대로. 자 이제 강훈이가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강훈이에게 물어볼게.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 강훈이가 80점으로 단독 1등을 달리고 있거든. 마지막 문제 몇 점으로 할까? 30점.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는 주고 그래. 나머지가 30점 걸고 하나예요. 오케이 좋았어. 그럼 강훈이랑 장훈이는 일단 가래떡을 얻었어. 자 나머지 팀끼리 30점을 걸고 하면 우리 경훈 상민이는 맞춰도 못 먹어. 기분은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맞춰주길 바래. 한 문제라도 맞추고 가야 되니까. 출전 안 했다며. 마지막 문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겨울의 바닷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해상 그리고 땡! 아. 우리가 바다 곁에서 친구가 돼 당돌한 여자 그리고 땡! 자! 땡! 자! 당돌한 여자 그리고 해상! 정답! 1등팀은 강훈이에요. 아 그러네. 1등팀은 강훈이 팀. 1등. 야, 조팀에게 가래떡과 조청 세트를 줄게. 야 너희들은 충분해 충분히. 어? 우리가 좋아. 강훈이 천천히 마고 앞니로 물지 말고 삼촌이 좀 씹어줄까 부드럽게. 먹어. 이거 놓고. 아니 경훈이랑 성민이 형한테 너무 고맙다. 그래. 진짜 덕분에. 야 니네도 어부지리를 2등한 거야 진짜. 와 이럴 때 배우들 찾아서 어부지리. 이 강훈이가 설명해줘.
아, 이거는 그 초성이 딱 얘기해주면 그 초성에 그 자신 있으면 이걸 누르고 어? 그 행동으로 표현해서 그 상대방에 맞추는. 우와! 야, 강훈이가 정확히 알고 있네. 강훈이 똑똑해요. 야,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돼. 설명을 할 때 소리를 내면 그건 탈락이야. 자, 그렇다면 오늘 초성하게 1등 팀에게 아주 맛있는 소시지를 주도록 하겠다. 좋았어. 그렇다면 첫 번째 초성 나갑니다. 시옷. 로우니. 총사. 정. 정답. 장훈이. 로스타트. 지신. 정답. 지신. 자, 상민이. 초소. 와, 정답. 와. 자, 희철이. 사랑. 둘. 칠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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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오케이 아니야. 인정 인정. 어, 인정 분위기예요? 하나. 채소. 둘. 오, 자 그래서 보라 팀 인정으로 우리 수근 찬이 팀 빼고 모두 10점씩 드립니다. 예, 예. 자 다음 초성 기억 미역. 하나. 가마. 오, 가마 정답. 자 정훈이. 고문. 아. 어, 정확했어. 아, 정확했어. 입주할자. 자 영찬. 하나. 김이. 그렇지. 김이 정답. 자, 강훈이, 강훈이. 하나, 알겠어. 둘. 뭐였어?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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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가 너무 커져. 몰랐어. 자, 자, 희철. 어, 어렵다. 거미. 와, 정답. 자, 강훈이. 김이 아니야? 아. 아니야? 김장군? 감미. 감미 어려운데. 미안해 미안해. 자 두 팀의 대결이야. 강훈이. 오 그래. 아 알겠다. 하나. 오. 둘. 아유, 몰라. 셋. 와. 고민. 고민. 아 미안해. 나 이렇게 미안하기 또 처음이네. 아, 나 미안. 얘가 너무 아쉬워. 자, 찬이한테도 기회가 있어. 다 보이는데. 와, 찬이 막 머리 돌리는 소리가 있거든. 자, 강훈이냐, 찬이냐, 찬이냐, 강훈이냐. 우리 기다립시다. 와. 어. 어. 오, 찬이 왔어. 자. 어, 소리 냈어? 아. 그래, 정신 아지. 다음에 기다려.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아, 이게 지금. 아, 얘기해야지. 아, 할래, 해야지. 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지,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어, 우리 팀한테 자꾸 그래. SF9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미안해. 왜, 형, 여기도 SF9이잖아. 해보자, 해보자. 우리도 SF 다인인데. 자, 자, 아니 소리 냈어. 아, 미친네. 강훈이. 아, 오 알겠다. 하나, 둘, 셋. 아, 기마요. 기마. 아, 미안해 이번에는. 아, 찬이 정말. 하나, 둘, 셋. 거만. 건물. 건물. 아, 건물. 와. 뭐야? 하나. 둘. 정답. 셋. 어? 기말. 정답. 와. 와,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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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맞힌 거야, 이거. 자, 우리 두 팀 빼고 나머지에게 모두 실점씩 드립니다. 자, 재미있어서 다음 초성으로 가볼게. 이번에 20점짜리 한번 하자. 어? 20점짜리? 가, 중간에 한번 정도 껴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어때, 강훈아? 강훈아, 어떻게 20점짜리 갈까? 강훈이 너무 좋대요. 어, 좋았어. 강훈이가 원하니까 20점짜리 문제를 한번 가볼게. 힛, 리을. 자, 로운이. 아, 잠깐만, 둘이 같이 설명을 하면 어떡해. 탈락, 탈락. 자,
강훈이! 하나, 둘, 셋! 어? 정답 뭐였어? 화랑. 화랑! 아~ 잘한다. 강훈 씨 진짜 잘한다. 자, 희철! 훈련! 그렇지! 어, 강훈이! 어? 하나, 둘, 셋! 정답은? 한유! 어, 한유! 한유. 자, 상민. 향락. 정답은? 어? 학력. 학력. 아. 자, 이렇게 되면 희철, 혜운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20점 드립니다. 아, 마지막 문제 가요,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100점. 100점. 근데 네. 지금 현재 1등이 희철, 혜운이라서 두 팀이 인정해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지? 맞아, 저희는 뭐 1등을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 충분히 의대 입학할 수 있는데 왜? 맞아요. 그러면 네. 우리 둘에게는 일단 소시지를 주고 소시지 하나만 걸고 딱 한 판 하는 거 오케이, 우리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빼고 자, 그럼 희철이니까 1등으로 인정을 하고 신동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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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머지 한 소시지 주세요. 소시지 딱 하나만 줄 오케이, 거야. 오케이, 먼저 맞히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맞힌 사람, 제일 먼저 맞힌 사람. 그렇지. 자, 초성 주세요. 미흡취업! 자, 보나! 하나, 둘, 아. 셋! 면치! 와, 이겼어, 가자, 가문이! 쟤 잘 누른다, 얘. 어, 뭐야? 어, 아, 하나, 몰라. 이쯤 이름. 둘, 셋!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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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이가 이렇게 망치! 아, 자, 보나! 아, 진짜. 하나! 면치! 예! 예! 답답했으면 장훈이 형 역대급으로 망치. 역대급으로 이거 이겨내야죠. 그냥 이거 대박. 대박.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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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사 먹는 거랑 맛이 다르다고. 다르다고. 여기서 먹어야 맛있다고. 바닷가에서 라면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장훈이 아까 했던 망치춤 멋있게 한 번 더 보여주면 한 입 줄게. 망치춤 어? 어떻게 췄어? 자존심도 없어? 저 춤을 잘 추네. 먹는 게. 먹는 게 나고. 넌 냉면 좀 쳐. 근데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니? 나오네. 아까 막 망치했는데 자본의 삼치를 못 맞춰서 막 순간적으로 속상했어? 난 처음에 괜찮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화가 나요. 야, 나 장훈이 형이 역대급으로 미안했어 오늘. 그동안 아, 너무 맞히고 싶어 하는데 막 생각이 안 나니까 미칠 것 같아. 생각 안 나면 무엇보다 강훈이가 너무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 아영 순발력 극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소를 뽑고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을 뽑겠습니다. 상황을 뽑고 마지막으로 상대 배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영 친구들도 긴장해. 상대 배우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먼저 그러면 누구부터 갈래? 내가 먼저 할게. 오! 역시 잘했다. 왜냐면 매도 일찍 맞는 게 좋거든. 장소가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이면 글로 이동해야 돼. 잘 뽑아. ENG 특별한 ENG 샷이 들어가는 곳이야. 우리도 처음 들었어. 자. 오!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서. 롤러코스터는 맨 앞자리. 맨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맨 앞자리에서. 아. 연기자가 죽여야 돼, 연기자.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자, 남자 주인공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서. 남자의 첫눈에. 자, 자 김영철 나와라. 김영철 나와라. 김영철 나와라. 첫눈에 반해야 돼. 첫눈에 반해야 돼. 자, 자. 와. 김영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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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단한 거 봐. 우리 야, 세 아니야, 아니야. 롤러코스터 타는 연기만 한 거.
그치. 국내에서 빠른 사전 시속 200km를 넘는 롤러코스터 잠시 출발합니다. 차 숙여주시고요. 커플이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안전바 내려주세요. 자, 안전바 내립니다. 안전바. 자, 안전바 내려주시고. 자, 뭐 소지품 같은 거 떨어질 만한 안전바 내려주시고요. 이분 저희 얼굴 숙여주시고요. 자, 얼굴도 내려주시고요. 자, 손 흔들면서 출발. 어떡해. 씨, 어떡해. 괜찮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괜찮으세요? 네. 점점 남자에게 빠진다. 진짜 무섭다. 그쵸. 씨, 왜 이렇게 무섭지? 실패! 반한 연기인데 왜 놀래요? 아니, 연기력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자, 다음! 찬이! 네. 찬이! 에어로빅 학원에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방귀가 나올 때. 와, 그러면 되지. 김영철. 진짜 바빠 죽겠네. 강사처럼 해주세요, 우리 김현철 씨가. 자, 들어갈게요. 음악이 있나요? 네. 어떻게 되는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본인이 저거 다 부르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 5, 6, 7, 8. 따라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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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등 아픈. 아, 팔.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어. 어, 어. 어, 어. 싸신 거 아니에요? 야, 저는 찬이가 했던 거 약간 초급 버전이라고 해보고 중수 고수 버전 한번 해볼게요. 어? 똑같은 거. 같은 연기 같은 네, 에어로빅. 아 중급 방귀. 어 중급 방귀. 어 중급 방귀. 자 시작. 5, 6, 7 에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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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양 씨 또 예서 할머니 예서가 한 팀이고 김주영 쌤이랑 우리 조 선생님이랑 예빈이가 또 이렇게 한 팀이고 승혜 씨 부부 그리고 우리 찐찐이 그리고 제가 한 팀입니다. 이렇게 방송반에서 이제 단어들을 보여줄 거예요. 잠시 후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추면 됩니다. 음도 맞추셔야 돼요. 네. 가사만 알면 안 돼요. 네. 음도 정확하게 맞추셔야지만 야, 이게... 약간 이렇게 진행하니까 러시아 토크쇼 같아요. 심지어 가운데 둘이 빨간색 보라색 입어가지고 진짜 외국 방송 같아요. 외국 토크쇼 같지? 자, 브라드미스트로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성공을 하는데 못 부른 두 팀에게는 밀가루 풍선 이제 무조건 1등 해야 되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밀가루 맛있겠다. 문제 주세요. 이게 다 들어가는 야, 노래? 전등은 야 전등 들어가는 가사가 있어. 전등, 전등이 어? 어려운데? 님 뭐 있는데? 님. 정답. 님이라는 글자에 전등 하나 키면은 완전히 세댔어. 일태 씨도 좋았어 이때 화이팅. 같은 곡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전 전등? 전등만 찾으면 전등 풀. 어 전등이 100% 트로트다. 어. 어. 전등. 트로트야 트로트 100%. 어. 정답. 뭐야? 와 찾았어.
저 푸른 초원이 아. 그림 같은 집을 사랑하는 우리인가 봄이면 전등 켜고 가을이면 완전히 새됐어 그래서 마무리는 새됐어요 가을이면 전등 켜고 아, 야, 이거 너무 수준이 문제야 아, 여자 가수 여자 가수 여자 가수 여자 가수야 와, 왔어요! 백퍼입니다 찐찐 어머님,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전등이에요. 나 완전히 새됐어. 야, 진짜 남편 닮아간다. 밤이면 밤마다 여자 가수, 여자 가수. 밤마다 빠른 곡이라고. 맞아. 정답! 가세요. 맞아요. 맞는데, 아, 미치겠다. 자, 이제 우리 알았어요. 선생님! 인순이 선배님의 밤이면 밤마다? 해봐, 불러봐요. 불러야지. 밤이면 밤마다 님 모습 떠올리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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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서는 거 짭짤아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나 뚱뚱해 어쩌나 비담게 지저귀는 저 새들 내 맘과 몰라 몰라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지저귀는 저 새들 난난난난난난난난 몰라! 대표님, 대표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 조 선생. 왜? 조 선생, 나 에스프레소. 너무 못했잖아. 자, 이제 바람 들어가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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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에 앉았어? 너무 많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김주영 선생님은 멘탈이 약하대요. 우리 예선은 멘탈이 약해요, 선생님. 우리 로라 정 다음 문제 줘요. 저 제니퍼를 있으니까. 잘한다. 제니퍼가 누구야? 나. 아, 과거. 맞다, 맞다. 지영, 너에게 미안? 이 스포트네? 아, 이게 그 나오는 순서예요? 야, 너무 쉽다, 이거. 그래? 진짜? 정답. 너에게 미안하지 않아 한 번만 기회를 주렴 이거 지금 만들었죠? 박수 한번 정답! 미안하지 않아 무슨 왔어? 신해철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하자고 말하긴 미안했기에 한 번만 다시 너에게 아, 쟤 때문에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너에게 힌트 주세요. 너에게 그룹. 너에게 난 너에게 원. 너에게야 너에게. 다 웬만하면 너에게. 응답. 제목부터요. 이바 아니 저 천생연분이요. 이제 솔리드. 노래가 헷갈려. 너무너무 자, 정답! 정답! 늦었어, 늦었어. 거기 아니라고요. 자, 우리는 나오세요. 아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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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저씨, 예빈이가 뭐 하나 찍... 솔리드야, 솔리드. 솔리드 천생연분. 천생연분 후렴입니다. 원, 투, 쓰리, 포. 나를 믿고 있는 너. 1점만 줘. 주워 먹네요. 우리 1점만 줘요.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조 선생님.
가운데 팀만 네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희는 세 명이고. 그래 이거 대표님, 불리해. 괜찮겠습니까? 감수하겠습니다. 감수감 날 어떡할래 감수감 그래 로가정 다음 문제 줘. 인간 커피. 커피. 커피 들어가는 거 맞잖아. 낮에는 커피 한 잔, 밤에는 우유 한 잔. 밤에는 네가 인간이니. 밤에는 네가 인간이니. 낮에는 인간이야. 되는데. 아 인간이 들어간다고? 인간이라는 가사는 그치요. 이거 인간아 할 때인데. 어. 아 강남 스타일? 요즘 정답! 와, 맞네. 아니 우리 예서 한번 줘. 예서 우리 예서. 그래, 그래. 아 그리고 그래. 난 못 뛰어 이거. 우리 그러면 주영 쌤이랑 예서랑 둘이 해봐. 그래, 그래. 어, 둘이 한번 해봐. 낮에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어? 커피 한 잔에 여유라는 품격 있는 여자 아. 밤이 오. 춤 춤. 강남 스타일. 아무거나 돼. 비땀 눈물. 내 마지막 손님. 와, 내 마지막에. 내 비땀. 엄마 하지 마. 엄마. 정말 왜 그러지? 엄마. 이 눈물이 지는 밤. 뭐예요? 첫사랑 찾아오. 또 가자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자, 엄마 어머니.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자 다 같이. 빗물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노래 제목! 노래 제목! 김수의 남행열차! 김수! 김수 씨가 누구야? 김수희! 땡! 거기서 남자 노래 아니었어? 아 이거 남자! 대표님 춤추셔야 됩니다! 대표님 춤추셔야 됩니다! 자, 자기 다 나온 동안 이거로! 대표님 춤추셔야 됩니다! 대표님 춤추셔야 됩니다! 어, 지금 댄스 너무 강한데? 와, 선생님 대박. 뜻대로 안 되는. 오, 왔어. 아, 어떻게? 자, 이제 예서 학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아, 우리 그래, 우리 예서 꼭. 강예서 또 학원 가는 거야? 아우 재수없어. 예빈아. 가자, 예서야. 자, 예서 상. 잘 가. 자, 가운데로. 어. 예서가 예서 가운데로. 마지막, 마지막. 자. 지금 몇 점, 몇 점, 몇 점이에요? 동점이야, 세 팀 다. 아니야, 우리가 1등이야. 알았어, 2등, 2등 정하자. 알았어, 한 문제로. 와. 오케이? 누구, 어느 팀이냐, 누구랑 거지? 1등이잖아, 이 팀은. 화이팅! 화이팅! 이길 수 있어. 맞추자. 와, 이게 안 하니까는 바로 보인다. 어떻게? 하늘의 조각꽃. 어?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네. 도시가 없어요. 뭐 하는? 남자 솔로. 남자 솔로. 왜 하늘은 널. 요 노래 있잖아. 아, 하늘. 80년대, 어? 와 이거 맞춰볼 만한 거 아니야 이거? 박남정. 어. 박남정.
불. 이거 이 뭐냐 이거. 난 이리 널 그리는 걸. 널 그리면. 하늘이 나와. 널 그리면.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방감제 넓은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운데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저